정학형입니다. 벌써 어느덧 내일이 크리스마스네요. 이제 저희도 크리스마스를 대비해가지고 다양한 생물들을 계속 입고 시키고 있는데요. 자, 오늘 들어온 게 뭐냐? 평소랑 비슷비슷한데 일단은 지금 시기에 잘안 들어오는 육지거북이랑 카멜레온 그리고 개구리들을 데려왔어요. 저희 친구들을 하나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 붙잡고 있어? 네. 이제 초점 안 맞으면은 너도 앞으로 아, 초점이 안 맞게 될 거야. 네. 자, 가까이 오고. 네. 자, 일단 첫 번째로 나이 베일드 카멜레온을 소개시켜드릴게요. 이번에도 유럽 수입계체로 다 데려왔는데 지금 총세 쌍의 베일드 카멜레온이 들어왔어요. 이제 대표적으로다가 해외에선 카멜레온 사육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편인데 국내에서는 한국인의 정서에는 좀안 맞는다고 해요. 카멜레온을 키우기는 정말 쉬우나 쉽진 않구나. 좀 어느 정도 손이 들어가긴 하는데 이제 번식이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래서 알을 잘 낳는 그런 종인데 이제 번식 기간, 이제 부화 기간이 대체로다가 6개월 이상이 걸리다 보니까 이 한국인들의 급한 정서에는 안 맞아가지고 잘 키우다가 이제 알을 낳고 나면 이제 알 관리를 잘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해외에서는 이제 알을 되게 좀 느긋하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의 다 부화를 시켜서 되게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카멜레온의 가격이 말이나 뭐 10만 원이 안할 정도로 되게 저렴한 편인데 국내에서는 다소 살짝 높은 감이 있어요. 왜냐면 수입에 의존을 하니까요. 그 말인즉슨 약간의 인내심만 있으면은 카멜레온으로다 번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재테크로다가 키우시기에도 나쁘지 않은 종이 바로 카멜레온이죠. 베일드 카멜레온은 대표적인 카멜레온 종 중에서 가장 키우기가 쉬운 종이고요. 먹이 반응도 좋고 생명력도 좋고 또 생긴 게 약간 이쁜 대형 카멜레온이다 보니까 키우시기엔 좀 재밌을 거예요. 보시면 양쪽 눈을 따르게 움직여요. 따로따로 굴리면서 전방 좌우를 다 365도 이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넓은 종인데요. 글쎄요, 그게 이 표정이 되게 재수없기도 하면서도 막상 보면 귀엽기도 하고 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편이에요. 아, 얘눈 징그럽다라고 하신 분들, 아, 팔톱이 너무 아파. 아, 더럽게 아파. 아, 발톱이 되게 날카로워요. 이 다른 파충류처럼 발가락이 막 다섯 개가 펼쳐져 있는 게 아니라 나눠져 있거든요. 양쪽으로 가위로다가 이게 잡는데요. 평소에 가위밖에 못 넣는 애들이죠. 잘 넣자. 자, 아무튼 베일드 카멜레온 이제 이 사이즈 준성체 정도고요. 성체까지는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만 키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번식을 좀 목표로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데려가시면은 되게 즐거운 사육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좀더 많이 데려올까 싶었는데, 그 되게 작은 베이비 사이즈 귀여운 베일드들이 품절이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자란 애들이 들어왔어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또 자란 만큼 애들이 그만큼 더 건강하고, 잘 죽지도 않고, 키우기도 더 편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분양가도 그렇게 높지 않아요. 마리당 15만원 정도의 분양을 할 거니까요. 이제 카멜레온 하면 막 몇백만원씩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런 가격에 비하면 훨씬 저렴한 편이죠. 또 일단 얘네는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네들을 어항에다 세팅을 하면은, 보기가 정말 깔끔하거든요. 일단 너무 잘 먹는 게 좋아요. 혓바닥이 몸길에 3배까지 늘어나요. 촥촥 날아다니는데 그 모습 보면은 밥을 되게 잘 받아 먹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죠. 똥 싸기 전까진 되게 좋아요. 막상 똥 싸는 거 보면 키우기 싫어지는데. 자, 일단 넣자. 아우, 됐다. 아, 신문지도 안에다 넣어주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온 거, 오늘 들어온 육지거북이에요. 일단 소량만 꺼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호스필드 육지거북이. 저번에도 되게 매장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로써 이제 아예 품절이 됐어요. 전수량이 다 분양이 갔는데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등장을 하죠. 이제 저희 육지거북이 팩토리에서는 항상 육지거북이들이 새로 들어오니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언제든지 있는 그런 상품이에요. 되게 귀엽게 생겼죠? 이 호스필드 하면은 육지거북이 중에서는 가장 작게 자란 종중 하나고요. 일단은 크기에 대한 부담감도 없는데 제일 좋은 거는 키우기가 정말 쉬워요. 다른 육지거북이 중에서는 습도나 온도에 대해서 좀 예민한 종도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거의 무적이라 불릴 정도로다가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키우시기에는 가장 적합하고 일단은 저렴해요. 얘네가 수명이 한 30, 40년 이상 사는 종인데도 가격은 마리당 9만 원밖에 안 하거든요. 먹이는 애호박, 치커리, 청경채 같은 채소를 주시면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약간 이쁘게 생겼죠? 애들마다의 등갑 패턴이요. 보시면, 아, 쟤는 성질 부린다. 한번 보여줘. 이게 카멜레온이 성질 부리는 거요. 자, 됐고. 동생이 얼마 나왔어요? 자, 얘네들 보면 등갑에 있는 문양이 그 모양이 다 달라요. 보면은, 약간 색깔이 밝은 아이들, 이렇게 검은색이 짙은 아이들, 그리고 좀 뿌연 애들, 되게 애들마다의 모양과, 그리고 체구, 높이도 보면은, 애들, 동그란 애들, 넓적한 애들 되게 다양하거든요. 이 육지거북이는 파충류치고는 이 생김새가 되게 다양한 게 바로 육지거북이에요. 얼굴도 보면 잘생긴 애 있고 못생긴 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거북이를 고르시는 분들은 항상 신중하고요. 자기 마음에 드는 육지거북이를 고를 때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약간 초이스의 문제가 있는 종이긴 한데 그만큼 애착이 가고 그리고 키우기가 좋다 보니까 마니아층이 정말 넓은 게 육지거북이에요. 저희 매장이 그 육지거북이를 취급을 많이 안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육지거북이가 매장 전체 매출의 거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다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 말인즉슨 육지거북이는 정말 일반인 분들이 많이 사랑하는 그런 생물이고요.
한번 처음에 키워보고 싶었던 분들께서는 많이 추천드리기가 좋아요. 일단 냄새가 안 나고 얘네가요. 그리고 사람을 물질 않고 해하질 않으니까 정말 키우기 좋은 거죠. 얘는 마지나타라는 육지거북이에요. 이제 유럽에 서식하는 육지거북이 중 거의 제일 많이 자라는 종중 하나인데, 새끼 때 색깔이 너무 이뻐요. 보시면 되게 귀티나게 생겼죠. 다른 애들보다 깔끔하게 생기다 보니까 얘네도 인기가 정말 많은 편이에요. 일단 유럽에 사는 육지거북이들은 대체로 키우기가 편해요.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막 폐사나 잔병치레에 대한 걱정을 좀 덜으셔도 괜찮고요. 일단 애들이 성격이 온순한 편이라서 키우기가 특히 좋죠. 보면 애들이 이렇게 들면요, 겁먹어가지고 다리 이렇게 쫙 펴요. 으아, 무서워. 자, 얘네들도 이제 그만 또 세팅을 해줘야겠네요. 그리고 이 마지나타는 분양가가 살짝 높은 편이에요. 다른 아까 호스필드가 7만원이라면은 얘네는 거기다 10만원이 더 붙은 17만원인데, 항상 분양가는 제 기분 따라 다르거든요. 저희 매장 오시면은 그날 제 기분 따라서 얘네 분양가가 더욱 저렴해질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사육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맞추시는 데는 좀 부담이 갈지언정 이후에 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부담이 안갈 만큼 육지거북이 관리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시고서는 편한 마음으로 오셔도 괜찮을 거예요. 자, 뭐야, 동해르만 어디 갔어? 그리고 여긴 동해르만. 이제 유럽에 산 대표적인 육지거북이 동해르만, 서해르만, 마지나타 뭐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들어온 동해르만들도 색깔이 정말 이쁘게 생긴 귀여운 사이즈들이에요. 보이시죠? 약간 등에 때가 좀 묻어가지고 약간 빈티지하게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빈티지한 멋이 있는 게 바로 이 동해르만이죠. 얘네들도 분양가가 저렴해요. 작년까지만 해도 분양가가 마리당 십몇만 원씩으로 10만 원 중반대인가? 약간 높은 편이었는데, 현재로는 마리당 10만 원대로다가 가격이 많이 내려간 편이고요. 일단은 얘네도 호스필드랑 더불어서 키우기가 정말 좋고, 또 일단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완전 앙증맞잖아요. 이제 크리스마스 때 자녀분들한테 뭘 선물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께서는 한번 육지거북이를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일단 메리트라고 하면은 털도 안 날리지, 냄새도 안 나지, 사람을 공격하지 않지, 그리고 정말 오래 살고 먹이에 대한 간편성이 있어요. 얘네들이 일단 먹이를 채소를 먹고 살다 보니까 키우는 데 있어서 별다른 이제 부담감이 덜 드는 거죠. 주로 곤충을 먹는 걸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왜냐면 곤충도 키워야 되니까. 근데 이런 육지거북이는 그 먹이에 대한 제약을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 동네 시장 가서 치컬이나 애호박 같은 거 사서 먹이시면 되거든요. 뭐 얘네 전용 사료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가 어느 정도 크면은 같이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막 공원 같은 데 가가지고 한번 일광욕도 쐬주고 거기서 막 재밌게 같이 지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게 특히나 큰 장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꼭 육지거북이를 한번 키워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연인들끼리 키우기도 되게 좋고요. 자, 아무튼 오늘 들어온 거, 아또뭐 하나 들어왔구나. 들고 있어봐. 이번에 또 픽시 프록이 들어왔어요. 근데 평소에 들어오던 픽시랑은 좀 다른 게 거의 국내 2년에서 3년 만에 들어오는 좀 희귀한 픽시 프록이 들어왔어요. 바로 드워프 픽시라 해서 이제 아프리카 서식하는 픽시 프록 중에서는 좀 크기가 작은 편이나 색깔이 좀 이쁘게 생겼거든요. 보이시죠? 다리가 되게 짧아요. 다리는 짧고 눈은 크고, 일단 먹성이 엄청 좋은 게 바로 픽시 프록이죠. 밥잘 먹기로 유명한 게이 개구리인데요. 이제 한국에서 유튜브로다가 조회수가 1000만이 넘어가는 영상 있잖아요. 그 핸드폰에 벌레들 막 지나가는 거 하고서는 막 개구리가 먹는 그런 영상 있었잖아요. 그게 나온 그 주인공이 픽시 프록인데, 얘는 그 거기 영상에 나온 자이언트 픽시랑은 좀 다른 종이긴 한데, 뭐 거기서 거기에요 서로. 자, 최대 크기는 자이언트 픽시보다는 작지만은 일단 색깔이 이쁘고 키우기에 재밌는 건 똑같은 그런 종이고요. 약간 희소성 있는 편이죠. 자, 일단 들어가자. 픽시 프록 하면 일반적으로 개구리들은 키우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이 개구리들은 수질에 약하고 온도에 약하고 예민하고 이래서 키우기 거지 같은 그런 삼박자를 다 갖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자이언트 픽시 프록 같은 경우에는 이 아프리카에 사는 이 픽시 프록들 개구리들, 불프록 계열이죠. 이 황소개구리 계열들은 정말 막강해요. 이제 제가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그런 미친 파워,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픽시 프록 같은 경우에는 먹성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밥을 너무 많이 먹다가 배가 터져 죽는 경우는 있어도요, 진짜 밥을 안 먹어서 죽는 경우는 별로 없을 정도로다 얘네들은 사육이 정말 쉽고 수질에 강한 편이고, 특히나 얘네 개구리들은 물 사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육장에는 그냥 흙 사육으로 하시고서는 구석에다 물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사육이 가능해요. 근데 종종 개구리들을 죽여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바닥에다가 막 전기장판을 틀어주고 막 안을 한증막처럼 막 수분을 채우면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고요. 항상 환기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은 별다른 문제 없이 키우는데 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믿어요. 얘네가 많이 안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시는데, 보시면 지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왕창 들어와 있으니까 평소에 이런 픽시 프로 키우셨던 분들께서는 저희 매장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방문해 주시면은 저희 측에서 되게 기분 좋게 이제 할인을 해가지고 그 분양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외로우신 분들 많죠? 저희 매장 오시면 저희 직원들이 프리허그를 한대요. 저희 여기 매장이 있는 많은 학생들이 놀러 오신 분들, 외로우신 분들께 항상 프리허그를 해드리니까요. 편하게 와주시고요.
근데 저는 프리워크를 해드리기 힘들 것 같네요. 뭐 저희 직원들이 마음껏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할 거 없다. 그럼 저희 매장에 꼭 방문해 주세요. 그래요. 이럴 때라도 한 번씩 80충렬샵에 놀러 와야지. 서로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같이 지내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내면 서로 좋지 않겠어요? 이제 거북이들 안에 넣자. 자, 아무튼 저희도 이제 그만 퇴근해 봐야 되고요. 다들 즐거운 성탄절 가족들과 함께 파충류와 함께 그리고 카드 들고 저희 매장에 오셔서 저희와 함께 같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평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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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드웨이 멍청아. 평바. 자, 이제 얼굴만 한번 보여줘. 21살이고요. 잘생긴 친구예요. 지금 여자친구를 되게 급하게 모집을 하고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아, 그만. 안 돼. 이제 한 번만 더. 자, 일로 줌 확대 좀 할게. 일로 와봐. 오케이, 얼굴 보인다. 아, 나도 PR해줘요. 이제 21살이고요. 이제 여자친구를 되게 급하게 모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글쎄요, 약간, 그 호구를 잡고 싶으시면 꼭 연락을 주세요. 인재야, 가능하지? 네? 넌 언제든지 사랑의 호구가 될 수 있잖아. 네. 네, 정신병이 있어요, 일종의. 그리고, 마음이 아픈 친구예요. 이제. 여자친구 급구합니다. 대체로다가 살면서 자기가 만난 같은 반의 그 부부보다 많은 여자친구를 가졌던 친구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여자친구 별로 없었어요. 감사합니다.